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내용은 창원 성산구에 있는 대방동 대동 황토방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대동 디지털 황토방은 매매 실거래가를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대동 황토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산구에 대방동이나 성주동 아파트들이 좀 고전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보고 싶고 이주를 하고 싶고 했던 선망의 대상이었던 곳이 대방동과 사실은 성주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은 고전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됐는데요. 오늘 보실 대동 황토방 아파트는 어떨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대동 황토방 아파트 단지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 대방동 367번지입니다. 2001년 5월에 입주를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약 17년 전에 입주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동 종합건설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70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층이 18층, 네, 최고층이 18층이고요. 11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난방에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 면적은 세 가지 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25평형입니다. 25평형 보시면 거래량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2015년부터 2016년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부터 증가가 많이 됐죠? 네,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늘었는데, 2018년, 네, 1월 달에 4건이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2월 달에도 한 건이 거래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 최근에 거래된 이 건들에 대해서 매매가가 얼마로 거래가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2월 달에 거래된 게약 2억 천 정도 되겠네요. 2억 천 정도 거래됐고요. 3년 내 고점이었을 때가 여기입니다. 2015년 10월경인데요. 3억 2천에 거래됐으니까 거의 마이너스 1억 천만 원. 네. 마이너스 1억 천 정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자, 그리고요. 34평형 다음 타입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면적, 거래 건수 볼게요. 2016년도는 거래가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역시 앞에 보셨던 타입과 마찬가지로 2017년에 와서 거래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네요. 가장 최근이 전년 12월, 약 3개월 전에 거래됐던 게두건 정도가 있었는데, 2017년 하반기에 거래됐던 이 매매건들에 대한 매매가가 얼마에 거래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2017년도에 거래량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았죠. 많았는데, 거래 가액은 약 3억 2천 이하로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3억 천 한, 뭐, 3억 천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네, 3억 천 정도 보시고, 3년 내 가장 고점이었을 때가 4억 2천이니까요. 역시, 앞에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한 1억 천 정도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3억 천 정도. 그러면 1억 천 정도 보시겠습니다. 다 마지막으로 44평입니다. 조금 대형 면적인데요. 거래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 마지막에 거래됐던 게 작년 3월입니다. 1년 전에 가격이 되겠죠. 1년 전에 가격이니까 현재 시세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적으니까요. 요 참고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1년 전에 얼마에 거래됐는지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금액입니다. 네, 4억이 조금 안 되네요. 일단 4억이라 보시고요. 고점이었을 때가 4억 6,500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6,500 정도가 되겠는데, 마이너스 6,500인데 지금 현재 1년 동안 거래 건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 건수가 현재 지금 거래가 된다면 얼마에 거래될까? 이렇게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최소 그대로 간다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거래가 될것 같은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제가 예측하는 게 무조건 맞진 않은데 현재 창원 부동산들의 아파트들의 어떤 흐름을 보면
상승 곡선을 그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대방 대동 황토방 아파트 시세는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작은 평수들, 상대적으로 작은 평수들은 이미 1억 천 정도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락을 할지는 뭐 저희도 예측하기는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공급량이라든가 그리고 창원의 어떤 산업적인 특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악재들까지 고려를 하면 당분간은 이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예측은 되어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계속해서 저희가 아파트 시세들을 계속 추적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고요. 일단 발품부동산TV라고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동영상 채널, 네이버 TV 채널,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거 구독 신청을 하시면요,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들 그리고 이런 영상들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발품부동산TV 카페 가입을 하시면 창원 아파트 이런 정보들 뿐만 아니라 김해 부동산 정보들까지 저희가 총망라해서 아파트 정보, 아파트 시세,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 정보, 그리고 상업용 상가 정보까지 여러분들께 총망라해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재테크, 그리고 내집 마련의 기회 잡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정보 있으시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드렸던 성산구 대방 대동 황토방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아파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